을 사용하여 멋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어 보세요. 우리 그라디언트 맵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그거 하래요. 자, 그러면요. 우리 레이어 패널에 있는 거 좌우지간 여기서 있는 거 쓰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다. 계속 오늘 공부하는 거다 여기 있는 거 공부하는 거거든요. 밑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있죠? 그라디언트 맵. 네? 이거 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작동법이 뭐냐면 그라디언트가 나오는 건데 여기 색깔 있죠? 얘를 클릭을 한번 해요. 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색을 눌러요. 그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컬러에서 이제 그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이 거기에 이제 거기 맞게끔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뭐 임의로 되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그럴 경우 여러분이 조절해야지 뭐. 어? 여러분이 조절을 해줘야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명도가 밝은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란빛 나는 연두색, 노란빛 나는 연두색으로 했고요. 그냥 노랑으로 바꿨다. 그리고 이제 명도 채도로 명도로 구분하겠죠, 명도로, 그죠? 명도가 어두운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좀 파랑으로 했는데 뭐 보라색으로 다시 바꾸려면 대신에 이제 어둡게 해줘야 되겠죠, 그죠? 둘다다 어두운 색으로 해주면 이쁘지 않아. 그죠? 양쪽 다 색을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더블 클릭 바꾸고, 더블 클릭 바꾸고 이런 식으로요. 슬라이더를 오른쪽 왼쪽으로 약간 살짝 움직여도 보고 해보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자, 이제 요거는 저장하지 말고 닫고요. 그다음 문제 6-3번 풉시다. 6-3번은 뭐 하는 거냐면 안 그래도 선명해요. 안 그래도 선명해. 선명한데 문제가 더 선명하게 하래요. 그게 문제인데 아무거나 하지 말고 커브가 기능을 쓰래요. 우리 했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 레이어 어저스먼트라고 부르죠? 거기에 보면 커브라고 위에 있어요. 위에. 커브. 그죠? CUR 되어 있는 거. 그거 누르면은 우리 고무줄이라고 한적 있었어요. 그 S라인 아까 얘기한 적 있는데 이게 그거예요. S라인.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고 살짝. S라인. 그죠? 이렇게 보정을 보시면 돼요.